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회원들에게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는데 정부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용의자 2명을 특정 후 1명을 송치했으며 리스트 접속 주소를 유포한 3명도 추가 입건했다며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